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역시 반달과 같은 그런 시기에 나왔는데요. 윤석중 선생이 이 노랫말을 만들었고 홍난파 선생이 곡을 붙였습니다. 한 소절만 들어보시죠. 낮에 나온 반달.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쓰다 버린 쪽박인가요?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쓰다 버린 쪽박인가요? 이 낮에 나온 반달은이라고 하는 노래에 2절, 3절까지 쭉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은 이 노래가 나와서 어린이들에게 불려지던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인의 전통문화, 민족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민족인 바다 건너온 일본인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말살되고 유린되고 재편성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. 민족문화 혹은 전통의 위기 이런 것이 큰 우리들 앞에 문제로 봉착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와가지고 아하, 우리 민족이 지켜온 고유의 어떤 전통 이런 것은 오래오래 손상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이 노래 속에 들어있어요. 아름답고 아주 고결한 우리들의 모국어, 민족 언어 이런 것이 낮에 나온 반달 속에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반달은 해님이 삐다가 하늘에 버린 그러한 귀신가라든지 우리 누나가 방아를 찍고 아픈 팔을 쉴 때 흩어진 머리를 곱게 곱게 빗어주는 아주 다정한 형제의 우애 이런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어린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.